방금 전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 조금 안 됐을 텐데 오늘이 4월 28일 일요일입니다. 맞나 모르겠다. 아무튼 입질이 아주 뭐 완전히 다 내려박히는 데다가 천천히 제가 챙기려 했으니까 바친들까지 완전 끌려갈 정도의 강한 입질이었습니다. 근데 와 나올 때는 뒤에 꼬리만 봤는데 대물이죠. 장화 대물. 와 4월 28일 오늘 이제 지난밤에 며칠 낚시를 하고 다시 와서 낚시를 했습니다. 낚시대는 빨리 이제 접고 접수를 하겠습니다. 자 4월 28일 이제 철수 낚싯대 다 걷고 이제 며칠 동안 쌓아놓은 조감을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지난번에 앞전에 700가마 700 사이즈하고 작은 사이즈는 제 영상에서 봤듯이 아는 지인분 수족관에다가 방생했습니다. 제 영상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. 한 700g 정도 되는 녀석이고 요놈은 키로 넘는 녀석입니다. 제가 봐도 키로는 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잔바리 몇 마리 내기까지 해서 며칠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조과물인데 사실 메기는 많이 낚았는데 제가 다 방생을 했습니다. 하고 요건 사이즈가 좀 커서 지인분께서 좀 이렇게 그 지난번에는 700g 그 장어하고 뭐 200g 뭐 요런 사이즈 작은 장어 몇 마리 하고 그 영상에도 있지만 수족관에 방생을 했고 지인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 큰 아주 수족관에다가 방생은 아니고 이제 키우신다고 해서 제가 가져다 드렸습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700g 짜리하고 그 작은 장어 여러 마리를 낚았지만 그 이후로 더 큰 사이즈의 장어를 만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는데 못 만났습니다. 그러다가 얼마 전에 또 특정한 포인트에서 운 좋게 이렇게 사이즈 좋은 장어를 만났습니다. 자, 이 장어는 며칠 이상 살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. 4월 28일입니다. 오늘이 2024년 4월 28일. 자, 키로급은 충분히 됩니다. 키로급은 키로 조금 넘을 것 같아요. 며칠 이상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래도 키로는 충분히 넘습니다. 좋습니다. 좋아 좋아.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잔시열에 장어 여기까지. 네. 자 이제 살림망이 다 말랐으니까 이거 이제 걷어서 철수하겠습니다. 갑니다. 자 이것도 지인분은 수족관에 방생을 하는 게 아니라 참 키우기로 했으니까 갖다 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가 일하는 현장에 와서 깨끗한 물로 한번 갈아줬습니다. 깨끗한 물로 갈아서 수족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아유 물이 깨끗하니까 장어도 이쁘 보이네. 더 이쁘 보이네. 잡은 거 여기 또 수족관에다 이렇게 넣겠습니다. 우와 여기 또 향어도 있고 수족관이야. 그거 좋습니다. 어우 좋다.
4월 28일. 그냥 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아닐까? 여기는 메기가 들어가 있고 저쪽은 장어하고 장어하고 상어.